이게 요즘에 이거 지게차 운행하시는 분들 이제 월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가는 경우인 거죠? 아, 그러니까 뭐 물류센터나 이런 데서 뭐 일당식으로도 가능은 해요. 비용이 한 13만 원에서 뭐 14만 원 요 사이. 예, 뭐 일당 한번 뛰시게요? 아, 저는 그래도 사람이랑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따는 거긴 한데 그래도 현실적인 거는 궁금하니까.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시는 일이 이제 다 되시고 없다 그러시면 오세요. 하루는 다 된다. 내가 취업 시켜드릴게요. 아니 잠깐만요. 근데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너무 싫어서 운동을 선택을 했었고 정확하게 선수 생활을 한 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27살, 8살까지 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좀 어떤 디스크나 좀 신체적인 부상들이 좀 많았었어요. 중고등학교 때 자라면서 남들 안 걸리는 질병 같은 것도 걸려서 큰 수술도 여러 번 했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인생에서 또 다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를 한번 겪어봤었었고 거기서 이제 배우 생활을 겪게 됐었는데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이 길을 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. 네. 이 지금 영상 보면서 저도 성훈 씨 생각에 좀 귀가 기울여서 너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. 그 제2의 직업에 대해서. 아, 이게 저는 한번 겪어봤으니까. 그러네, 그러네. 올라가시기 전에 네. 제가 잠깐 한번 10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중앙에다가 딱 네. 리프트 레버를 올리고 틸트 각을 주셔야 돼. 네. 작업 구간을 벗어나면 30cm요? 항상 20에서 30. 네. 네. 자, 리프트 레버를 올리면서 가요. 팔레트와 포크 사이에 1cm라도 공간이 남아야 돼요. 저렇게 딱 맞춰놓으시면 네. 손 한 대도 빠져요. 손 한 대도 빠져요. 빠질 땐 꼭 이렇게 빠져야 돼요? 아니에요. 아. 이 정도로 빠질 때 딱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. 자,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너무 설렜어, 저때. 와, 근데 형 멋있다. 잘 어울려, 잘 어울려. 자, 출발. 자, 땡기는 게 올리는 거예요. 그렇죠. 오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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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아, 차차 힘도 제어하시고. 아, 이게 도는 것만큼 쉽지 않을 텐데, 절대. 그렇죠. 자,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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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, 프리덤! 아하! 나올 때 아무것도 안 나오게. 우와, 앉아서! 오호! 너무 잘한다? 너무 잘한다? 우와, 앉아서! 잘하셨어. 아, 잘하셨어. 이참에 직업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? 너무 잘하시는데?